이번 대회에서 인도, 대만, 중국 다 뭐 물론 잘하는 바네르지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계속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양궁은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연장에 가서도 그런 힘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팀이 올라오면 또 그만큼 우리 또 더 대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또 키워져야 되고 배출돼야 되고 정말 이번 그 아시안 게임입니다만은 이 양궁 참 처음에는 금메달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인도 경기 보셨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정말 실력을 겨루는데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고 동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쉽게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정말 더 많은 애정과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한국 양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 금메달을 놓고 한판 이 접전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자, 이 방콕 아시안 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콕 부산 도하 이 3회 연속 여자 단체전 이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준결승에서 어려운 고비 넘겼으니까 훨씬 더 결승전에서는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기할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선수가 입장하고 있는데 표적으로 왼쪽에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과 오른쪽에 중국의 응원단 지금 응원전도 지금 상당한 그 신경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주현정, 기보배, 윤옥희, 그리고 중국은 청밍, 장윤루, 주샹샹 이렇게 6명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준결승에서 인도와의 피말리는 접전, 정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진출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팀. 네, 현대모비스 소속의 주현정 선수, 기보배 선수, 윤옥희 선수, 예천군청 소속이거든요. 소속팀 지도자들도 다 와 계시고 대표팀 지도자들 뒤에 계시고 든든한 지도자들 계시니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계 신기록을 목표로 쌓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몽고와의 경기 때 227점을 쐈는데 그것이 올림픽 게임 기록인 215점, 아시아 최고 기록 223점을 경신하는 새로운 기록이었는데 이 세계 기록이 231점, 정말 이 231점을 깨면서 우승까지 한번 거뒀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을 놓고 정말 마지막 일전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여자 양궁 단체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주현정 선수 가볍게 10점을 쌓아야겠습니다. 자, 이 시끄럽던 양궁장에 주현정 선수가 이제 슈팅 준비를 하니까 아주 조용해지네요. 자, 이어서 기보배 10점. 이 인도와 경기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출발이 구정구정 가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자, 윤옥희. 그렇죠. 10점. 30점. 그렇게 만만하게 할 경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선수들 알고 있고요. 중국 선수들도 우리 선수들이 이 정도 쏠 수 있을 거라는 걸 다 예상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중간에 어떤 그 분위기로 가느냐인데 중국은 청밍 10점. 역시. 자, 지금 그 오른쪽에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나왔고요. 이어서 두 번. 50점. 대단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존심의 대결 주샹샹. 9점. 일단 한 점 앞서갑니다. 오늘 결승전은 정말 어떤 팀이 10점을 더 많이 쏘느냐. 그렇죠. 9점도 실수라고 생각될 정도의 승부가 그런 집중력을 예상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주현정.
8점 떨어졌어요. 예. 네. 경기에 집중을 할수록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게 쏘면 안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9점. 네. 10점에 가까운 9점은 예. 아, 내가 다음 발에 10점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어서 유노키 10점. 네. 유노키 선수가 지금 그 인도와의 경기 후반부부터 네. 집중력이 상당히 지금 네. 자, 이어서 중국 그렇죠. 중국도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를 하면 중국 선수들도 아무래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예. 자, 9점이었고요. 초반 기세가 좋았던 청밍. 이어서 장윤루. 9점 위험했어요. 네, 위험한 9점이었어요. 네. 10점을 쏘면 동점이고요. 9점을 쏘면 네,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57대 56. 지금 우리 선수가 좋은 기록으로 뭐 8점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 예, 좋은 기록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예. 좋은 기록으로 팽팽하게 갈 때는 1점 차이가 큰 거거든요. 네. 네. 그 한 점이 승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초반은 뭐 한 점 차 앞서갑니다만은 팽팽한 출발로 봐야 되겠어요. 예. 네. 57대 56이니까 지금 예선이나 그 준결승 보면은 55, 53, 54, 55 뭐 이런 정도를 쌌거든요. 네. 지금 57, 56이라는 거는 상당 집중력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두 팀 모두 상대가 얼만큼 쏠지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다 계산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예. 이 정도 점수로도 사실 모자라죠. 예. 네. 자, 이어서 이제 2엔드 자, 엔드 2 부자 올리면서 엔드 2 시작됐습니다. 주현정 지고 있는 중국 팀이 먼저 쏘게 됩니다. 네. 네. 자, 청밍 9점이지요. 예. 네,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슈팅이 과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장윤로 네, 10점으로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네, 그 전경판에는 9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10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중국이 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주샹샨 몸을 땡겼는데 예, 11시 방향에 9점. 자, 지금 이 중국의 엔드 2 첫 발은 모두 9점을 쐈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2엔드 첫 화살 주현정 9점이요. 네. 자, 일단 9점으로 기본은 하고 가면서 누군가가 10점을 쏴주는 네, 네, 9점을 이런. 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슈팅을 예. 해야 그 다음 발이 10점에 맞습니다. 예. 기보배 오른쪽으로 끌었는데 들끓였군요. 네. 예. 8점이 나왔어요. 자, 기보배 8점 약간의 실수. 이 8점은 지금 실수로 봐야 되는데 자, 이어서 유노키 아 유노키 9점 네 유노키 선수가 1엔드 10점 10점을 쐈는데 2엔드 첫발 9점입니다 이어서 중국 2엔드 두 번째 화살 청밍 10점 9점 9점을 쐈어요 자 네 번째 화살 9점이죠? 네. 자,
다시 9점을 쏩니다. 이어서 장윤루 역시 10점, 9점, 9점을 쐈어요. 또 9점이네요. 역시 네. 중국 팀도 10점에 10점을 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점이 잘 안 맞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저걸 보고 아 우리가 10점을 빨리 먼저 그렇죠. 예. 기술을 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네. 주샹샹 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주샹샹이 10점을 쏘네요. 주샹샹이 지금까지 9점, 9점, 9점을 쐈는데 네 번째 화살에서 10점을 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1점으로 엔드 2를 마쳤고 자 우리 대한민국 9점 괜찮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네. 9점은 지금 예,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요. 네, 중국도 9점을 쏘고 있고요. 예. 그리고 9점을 쏘는 선수가 있으면 옆에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10점을 쏴주면 됩니다. 예. 기보배 아 또 9점 네, 초반에 10점으로 출발했던 이 양팀인데 오히려 그 2엔드 가면서 약간의 긴장이 되나요? 아니면 10점을 넣질 못하네요. 자, 이어서 윤옥희 10점을 쏴야 동점인데요. 아, 9점 역전이 예. 됐습니다. 네. 10점을 한 발도 쏘지 못했는데요. 예. 이제 경기를 중반을 딱 반을 마쳤고요. 예. 그리고 이제 12발로 승부를 낸다고 생각하고 10점을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화살이 지금 4발씩이거든요. 예. 4발 중에 3발 이상을 10점을 쏴야 되겠다는 생각을 쏴야죠. 네. 자 일단은 2엔드까지 111대 109로 점수가 이제 진행 기록으로 나왔고 검증을 거쳐서 다시 점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엔드에서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출발했는데 두 점을 뒤지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역전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예, 화살 위치에다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111대 109가 그대로 인정이 될지 양궁 여자 단체 결승